제조가 왕이 오른 제1공신이 바로 이 증유왕후예요. 몇 번째나 될까요? 아홉 번째 딸.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 딸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언니의 혼사를 가로챘다. 사실은 단순한 세조 양비가 아니고 조선의 그 중원기를 마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자로서 대단히 그 여장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처음으로 수렴청정을 한 인물이에요. 이 수렴청정이란 게 이제 말하자면 왕을 대신해 가지고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신하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 이쪽에 이게 발을 이렇게 내려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대비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왕 대신 이제 대답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게 이 수렴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최초의 섭정이 바로 이 정의왕후인데 한 사람만 섭정한 게 아니고 예종과 성종 두 왕을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종은 그 이 세조의 둘째 아들이죠. 그 첫째 아들은 의경세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은 해양대군이 이제 세자가 돼가지고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게 예종이에요. 예종이 왕위에 그 올랐을 때가 나이가 한 19살 정도 됐는데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왕후가 섭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의왕후의 왕비가 된 사연에 약간 소위 그 알려지지 않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정의왕후는 본관이 이제 파평윤 씨죠. 이 파평윤 씨의 시조는 윤신달이라는 인물인데 저기 파주에 가면은 이 파평윤 씨 시조가 나왔다는 이런 어떤 용연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이런 못이 있어요. 예. 그 윤신달. 근데 이 파평윤 씨가 맹문가가 된 거는 이 고려시대 때 그 동북구성을 쌓은 윤관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윤관이라는 인물이 파평윤 씨를 굉장히 명문가로 만든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윤관 이후에 이 파평윤 씨는 개성의 그 근문세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조선건국 당시에는 이제 그 윤호라는 인물이 이 역성혁명에 가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어떤 명문가로 또 다시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파평윤 씨가 조선의 명문가였다는 것은 그 태종 이방원이 17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 17명 중에 무려 4명이 파평윤 씨 가문에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실하고 엄청나게 겹사동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이런 집안이죠. 근데 이제 정의왕후의 아버지는 윤번이라는 인물이에요. 정의왕후의 아버지가 윤번이라는 인물인데 이 윤번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과거에도 학계 가지 못했고 그다지 그렇게 출세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엄서로 간직에 나가죠. 이 엄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조상의 엄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뽑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엄서로 나가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조상덕에 이 배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윤번이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이 실록에 보면 윤번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했는데 직위가 뭐냐면은 홍주라는 그 저기 충청도 홍주의 판관이었어요. 판관은 이제 종오품 배설인데요.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윤번은 또 태종 18년 1월 17일의 기록에 보면은 그 태장 50대를 맞고 벌을 받는 이런 사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암행어사격인 사안부 행대감찰 정길흥이 근무태만 및 부정을 저지른 지방관리들을 적발했는데 윤번이 딱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근무태만으로 걸렸던 거죠. 이래서 이후 그 윤번은 홍주에서 판관 생활을 지속하는데 50대 맞고 이제 지속한 거죠. 이때 이제 정의왕후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정의왕후가 몇 번째 딸이냐면은 몇 번째나 될까요? 아홉 번째 딸이에요. 딸이 얼마나 많으면 이 집에 딸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 아홉 번째 딸로 태어나요. 그때의 윤번과 부인 이씨 사이에는 일남팔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 딸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이후 이제 윤번이 이제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항해도 신천 행감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이번에 또 암행감찰에 또 걸려가지고 또 두들겨 맞게 되죠. 또 이번엔 태장이 아니라 곤장을 맞아가지고 이제 초죽음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것도 80대나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죠. 이게 왜 그랬냐면 다른 관리들하고 짜고 돈을 갈취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죠. 그 때문에 이제 행감에서도 쫓겨나고 이때가 세종 6년인 1424년인데 당시 정의왕후는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 아홉 번째 딸이 집안을 일으킬 줄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이후에는 뭐 집안에 이제 내려온 재산이나 관리하면서 그냥 한량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들어요. 이 집이 그래도 파평윤씨 집안이고 높은 배설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배설이 없는 집안이에요. 되게 왕실에서 그 저기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는 아주 높은 집안 배설을 찾지 않아요. 그냥 집안에 빼돼 있는 집안인데 배설이 높지 않은 집안을 찾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감 정도 했던 이런 사람이니까 별로 높지 않았죠. 근데 왕실에서 혼담쟁이가 온 거예요. 물론 이 집에만 온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집에 왔죠. 그리고 여러 집에 이제 가죠. 그래서 이 왕자의 수양대군이에요. 근데 세종의 둘째 아들 이유의 짝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혼담이 들어온 때가 1428년이에요. 1428년. 세종이 1418년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세종 10년이죠. 그 당시에 정의왕후 나이가 11살이에요. 이때 이게 수양대군의 나이가 12살. 대개 그 당시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이 한 12살 정도 되면 신부는 한 14살 정도. 두살 정도 많은, 왜냐면 자손을 빨리 봐야 되니까 신부가 좀더 커야 돼요. 그래서 소원왕후 같은 경우에도 세종보다 두 살이 많아요. 그 다음에 태종보다 의경왕후가 두 살이 많아요. 원경왕후가. 보통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조보다 정의왕후는 한살 어리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 혼담이 이상하게 진행된 거예요. 자, 보면 이 일의 내막이 송화잡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송화잡설이란 책에 보면은 정의왕후가 언니의 혼사를 가로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조가 아직 수양대군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다. 수양대군이 혼인하기 전 처음에는 정의왕후의 언니와 혼담이 오갔다. 감찰각씨가 이때는 이게 혼담이 오가면 누가 오냐 하면 상궁 중에 한 사람이 와요. 이게 감찰각씨라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일종의 중매쟁이가 되는 건데 정의왕후의 집에 간 이시부인이 정의왕후의 언니와 함께 나와서 마주 앉았다. 이 이시부인은 누구예요? 정의왕후의 어머니죠. 그때 정의왕후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짧은 옷을 입고 머리를 따은 정의왕후가 이시부인의 등 뒤로 다가왔다. 이게 원래 오면 안 돼요. 원래 여기에 그 신부가 될 아이만 와야 되는데 얘가 따라온 거예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지 맘대로 온 거예요. 이시부인이 밀어내면서 말했다. 내 차례는 아직 멀었다. 어찌 감히 나왔느냐 이렇게 쫓아내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감찰각씨가 이시부인에게 말했다. 그 아기의 기상이 범상치 않아 보통 사람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시 보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감찰각씨가 도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애를. 감찰각씨는 정의왕후를 보면서 끊임없이 칭찬하였다. 감찰각씨가 이꼬라의 왕에게 아뢰어 드디어 정의왕후가 정혼하게 됐다. 감찰각씨 덕에 사실은 언니의 혼담을 뺏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런 경우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초기에는 이 감찰각씨가 하지만 나중에는 보면 이게 왕실의 종친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왕후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궁들이 감찰각씨가 되어서 신부감이나 신랑감을 택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정의왕후는 감찰각씨의 눈에 들어 왕가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다. 그것도 차례를 어기고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갔다. 언니 차례인데. 원래 감찰각씨가 신부감을 보는 자리엔 신부감 외에 어떤 딸도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왕가에서 감찰각씨가 나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스스로 나섰고 결국 감찰각씨의 눈에 들어 언니의 혼사를 가로채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게 조선의 역사를 바꾸죠. 그리고 나서 수양대군이 나중에 김종서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킬 때도 이 정의왕후도 그걸 주도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이 세조는 좀 사람이 계획성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치밀하지 않아요. 그다음 침착하지 못해.
그런데 이 정의왕후는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무기도 잘 준비해 놓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반란의 그 말하자면 세조가 왕위에 오른 제1공신이 바로 이 정의왕후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세조가 생각보다 오래 왕위에 있지 못해요. 13년 정도 왕위에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세조가 14년 재임 말기에는 이시의 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한판 뒤집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세조의 그 이 세자였던 의경세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 해양대군 되게 그 당시 어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양대군은 그 의경세자에 비해는 조금 이렇게 이 총기가 좀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그런 그 19살의 어린 친구가 또 왕위에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의왕후가 섭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권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숙주라든지 한명회라든지 이런 인물하고 잘 결탁해가지고 이 조정을 잘 이끌어 나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이 예종이 일찍 죽어버려요. 1년 2개월밖에 있지 않다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종이 그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을 하나 남겼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의경세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월산대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저기 성종하고 자을상군이라 해서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린 자을상군을 왕으로 택했죠. 근데 어린 자을상군을 왕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한명회의 또 사위였거든요. 뿐만 아니고 예종도 한명회의 사위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권력을 한명회가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한명회의 딸 둘 다 중전이 됐는데 재밌는 사실은 한명회는 그 영화를 누려보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그 딸들이 빨리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구, 즉 그 말하자면 왕의 그 장인으로서의 그 권력을 별로 누리지 못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왕후는 사실은 뭐 세조의 반역에도 가담했고 또 세조가 죽고 병약한 예종을 뒷받침해가지고 또 섭정도 하고 또 어린 성종 13살짜리 어린애가 들어왔을 때도 또 20살까지 또 섭정을 해서 그래서 조선을 이 왕조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여걸이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에 이 정의왕후가 왕비로 즉 수양대군의 그 대군 부인으로 택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